对楼层。안녕하세요, 오브콘입니다. 홈마트파크에서의 에어소프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페룬 V2 하이브리드 전자트리거를 장착한 에어소프트건을 게임에 투입해보겠습니다. 페룬 V2 하이브리드는 12만원 가격대의 전자트리거이며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며 단발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날은 제 ENC H킨 416에 해당 물건을 장착하여 게임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악필드 쪽에서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벌써 죽어. 방금의 사격으로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저는 적당한 풀더미 뒤로 들어가 숨습니다. 아, 헛다리야, 헛다리야. 다시 시가전 구역에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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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온다. 그래, 오성이. 마지막 라운드는 스쿼드 선별전 모드로 진행되었습니다. 룰은 4개의 팀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희 팀은 뒷길을 이용하여 다른 팀 시작지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일단 외부에는 적이 안 보이나 건물 내부에는 적이 있을 거라 추정되어 팀원들과 함께 건물을 주시합니다. 보고 있어요. 각지고 있어요. 각지고. 아쪽 잡았거든요. 한 명 안에 있어 안에. 각지고 버렸어. 잘못 봤다. 정면에 있을 거예요 이제. 안돼. 멀리. 저 멀리. 나이스. 갑시다. 고. 오늘 봤어. 그래, 나이스. 밀게. 올라갔다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러던데. 본 것만. 우리가 그러면은 어그로 끌까요? 그냥 어차피 인원 많으니까. 그래. 제한 시간 초과로 제일 많이 살아남은 저희 팀은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헤론 하이브리드 후기로는 적당한 가성비의 전자 트리거입니다. RS나 비거와 같은 버튼식도 아닌 센서식이며 다양한 모드 또한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의 전자 트리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어드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